아, 불. 아, 드디어 불 한번 쓰는구나. 첫 불. First fire. 식초. 식초? 식초를 넣어주죠. 계란을 넣을까? 아, 달걀장. 아, 껍질 잘 벗겨지라고 식초 그쵸. 넣는 거. 아. 그 식초 넣으면 이게 달걀 잘 안 깨져요. 맞아요, 맞아요. 부딪히면서 깨지거든요. 우와, 한 판 다 썼어. 그쵸, 한 판 다 쓰죠. 8분? 반죽. 8분이면 반죽일 때. 다시고. 야, 이제 아무진 거 봐봐. 조그만 칼도 잘 써, 저렇게. 어떡해, 야. 완전. 3분. 자. 아, 시판고기 소스구나. 이거는 실패가 없어. 야, 이거 업자들이 쓰는 건데. 순식간에 뚝딱뚝딱. 손도 빨라. 제발 반숙, 제발 반숙. 8분이면 반숙일 때. 아, 우와, 적당해. 와, 완벽하다, 완전. 어, 왜요? 봉지에다가. 아, 또 무슨 아무 이거 뭐야? 어, 뭐야? 아, 그냥. 뭐야? 어, 뭐야? 아, 그냥 여기다 봉지에다가. 그렇죠. 오, 신기하다. 공기 빼고 착 밀봉시키면은 더 야무지게 이제 숙성이 되니까. 이게 통에다 담으면 윗부분은. 그렇지, 달걀 담으면 돼. 아예 잠수시켜버리는 거죠? 네. 이야, 이게 진짜 맛있겠다. 좋다, 좋다. 자, 이거 뭡니까? 아직 좀 남았어요. 소스가 부족해요. 소스 다 써가지고요. 없어서. 아이디어. 자, 아이디어 풀가동. 이걸로 해도 되겠다. 불고기 양념. 불고기 양념. 아, 불고기 소스. 소스. 어, 소스 같은 거 활용 잘하면 맛있는 것 같아. 맛있지. 간장을 조금 넣고 식초를 좀 넣고. 또 만드시는 거야? 이거 원래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넣는 거야. 아, 지금. 네네. 맛있어. 남장금입니다, 남장금. 진짜 맛있겠다. 아,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 돼. 요거에 밥이랑 같이 먹어, 밥도둑이야, 진짜 밥도둑. 맛있겠다. 야,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 돼. 미치겠다. 우와, 벌써 4개나 완성됐어요. 테이블이 점점 지금 차가고 있어요. 뭘 또 계속 만들려고 그래? 자, 이제 우전을, 우전을. 아니, 명절이 지났는데. 전이 어려운 요리인가요? 제일 쉬운 요리 아니에요? 그냥 탁탁, 타닥. 저는 어려운 요리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해봤어요. 야. 그거 완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실과 수업 때 전부치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전 못 부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전을 다들 어려워하는구나. 아, 전 부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지. 자, 무손질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그냥 야, 이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완전히 전문가들인데. 우와, 손질을 너무 잘하시네. 설마. 강판. 강판이 나왔죠. 가시나? 가로도? 자, 시작해볼까? 우와, 대박이다. 물을 갈아서 전을 하네. 우와, 진짜. 그 사실 힘들긴 한데, 저게 갈아줘야 돼요. 이야. 우와. 그러면 대박이다. 대단한 진짜. 거예요. 됐다. 와, 다 됐어. 벌써 다 됐어.
많다 많아. 이 정도면 됐지. 어떤 요리야? 아, 이렇게 전을 한다고? 무전을? 먼저 감자전분. 감자전분 4개. 부침가루 2개. 그 다음에 소금. 아, 여기에 전분가루 섞어서 저를 걸쭉하게 만드는구나. 그건 무가, 네. 무인데 무가 아닌 무가 나와요. 무인데 무가 아니다. 네, 무인데 무가 아닌. 자, 이제 부쳐볼까요? 와, 쌍팬 가네, 쌍팬. 전마스터 갑니다. 남보라, 쌍팬 올립니다, 쌍팬. 전이 어려운 요리인가요? 전을 할 때는 그 약간 반 튀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을 해야 돼요. 반 튀긴다. 쌍팬에 쌍숟갈까지. 아, 진짜 고수 나왔어. 일곱 개씩 올라갑니다. 한 판에 일곱 개씩. 야. 하트 만드는 거 봐. 와. 야, 이거 반칙이야. 이거 업자야, 업자야. 진짜 맛있는 전집에서 해주는 감자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진짜. 와. 진짜 대단하네요.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어. 야, 이거. 비어있는 조 위치에 또 들어가요. 대박. 선수야. 이건 공장이야. 1번, 2번, 3번 친구들이 계속 먹기 때문에 끊기면 안 되니까 공간에 계속 들어가는 거지. 내가 졌어. 아, 지금 업자가 왔어요. 입이 안 들어오면서. 야, 이건 진짜 전 마스터다. 13인분 성호. 이거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나 너무 먹어보고 싶어. 살아있네. 속에 식감이 살아있어. 맛있다. 우와, 대박이다. 아, 맛있겠다.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애들이. 오자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오자. 남보 뭐해? 나 요리해. 나도 요리하고 싶다. 나도 요리하고 싶다. 아기바? 애기바. 요리할 시간이 없어. 너 어떻게 키웠나 싶다, 그 어릴 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아기도 생겼어요. 육아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많이 키워봤으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육아 고수야. 아, 고수. 너 어떻게 동생들 어떻게 키웠어? 네 명은 키웠지 네가. 맞쥬? 머리 묶어줘. 머리 묶어주는 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다. 이거 봐, 기저귀 갈고 달래주고. 완전 정글이야 우리 집. 아, 넘어주고. 키즈카페, 키즈카페. 어, 키즈카페, 키즈카페. 오빠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막, 아, 우리가 다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치? 막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 이거 안 되고 아니야. 애 다 셋은 키운. 야. 아, 근데 요새 좋긴 좋아. 왜냐면 애들이 이제 나한테 그 손 안 벌리거든. 아. 그렇지. 어. 그래서 좀 약간. 제2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야. 기다려. 기다려. 야, 근데 진짜 시간 금방 가긴 해. 우리 막내 벌써 14살이야. 막내 벌써 중학생이에요? 네. 야, 제가. 07년생. 네. 07년생. 아유, 친구다. 근데 막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옆에서 안으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가 진짜 귀엽게 생겼거든요. 대학교 갔다 끝나면 이제 집에서 막내 보고. 그래서 어릴 때 막내 아프면 제가 병원 다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엄마는 아닌데 그래도 동생들이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 플러스 엄마 해가지고 엄니라고 부르거든요.
엄니지, 엄니. 그렇죠, 엄니죠. 아, 엄마들이 이런 마음인가? 제 여동생 전시회 같은 거 열었는데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애기가 막 제 눈은 아직도 애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 이런 마음. 야, 엄마 마음이야, 얘기하는 게. 진짜 엄마 마음이야. 아, 막내들 좋아하는 것도 해줘야겠다. 막내 생각까지 해주고. 네. 소세지. 아, 옛날 소세지야. 아유, 우리 때 이 소세지 최고야, 우리 때는. 이거 그냥 계란에 부쳐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하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지. 그래, 계란에 부쳐 먹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계란 다 썼잖아. 아까 계란 다 썼잖아요. 김가루, 전분. 담갔을 때 이렇게 꾸덕거리지 않고 묽을 정도로.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에 계란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야, 호흡을 아시네. 네. 아, 호흡을 알아요. 저렇게 하면 정말 바삭해.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마요네즈. 이번에도 두 판 들어갑니다. 두 판, 총 15개씩. 기본이 두 판이에요. 그렇죠. 한 판 좀 심심하잖아요. 좀 안 한 느낌 나잖아요. 안 한 느낌. 안 한 느낌, 야. 우와, 바삭바삭해. 다 했다. 전을 쌍팬에 가득 채워서 굽는데도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끝! 다 했다. 와, 하나 먹어볼까? 와, 소리 봐. 오, 바삭바삭한가 봐. 오. 오, 소리야. 소리 봐, 소리야. 약간 거친 바삭하면서 아예 촉촉한 게 잘 됐어. 아, 우리 이서 씨가 처음으로 먹어보고 싶다. 소세지. 근데 보라 언니 동생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이서 씨가 마음을 열었어요. 지금 완전히 보라 언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동생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집 한 명 더 들어와도 티 안 나. 와, 끝났다. 식탁 꽉 찼어. 어머, 이거 어떡해. 최고의 누나다. 일단은 엄마네 집으로 갈 거 먼저. 제일 큰 것들. 그리고 이제 내 여동생들 거 끝. 그거 싸가는 것도 무겁겠다. 됐어. 와. 좋은 누나고 좋은 언니야. 대박이다.